안녕하세요. 2번 문자 오브젝트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인 부츠와 우산 모양을 먼저 제작하고 브러쉬가 적용된 문자 오브젝트를 제작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레인 부츠의 한쪽 형태를 그려놓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지센 색상으로 그린 후에 위아래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열린 패스를 그림과 같이 통과하도록 그립니다. 모두 선택한 이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상단과 하단을 동시에 선택한 후에 지시된 면 색상을 넣어줍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선 색상을 지정한 후에 하단에 열린 패스를 펜툴로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을 눌러 셀렉션 툴로 전환한 상태에서 Alt를 같이 누르고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열린 패스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 대시 드라인을 클릭해서 체크하고 대시는 이 포인트를 지정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펜툴로 나머지 오브젝트도 제작을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이쪽 모양을 그리겠는데요. 닫힌 패스로 그려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겹쳐주는 부분을 고려해서 오브젝트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순서대로 그릴 텐데요.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려서 모양을 완성하면 되겠죠? 위치와 크기는 셀렉션 툴로 다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지금까지 그린 레인 부츠 모양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G로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그룹된 오브젝트를 왼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정원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을 설정하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원을 복제된 레인 부츠 위에 그립니다. 자,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0%를 지정한 후에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테두리 속성을 칼라에서 설정하고 스트로크의 1PT, 대시드라인 2PT를 적용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합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왼쪽에 레인 부츠 형태를 선택하고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드랍 섀도우에 X, Y 옵셋과 블러를 적용해서 그림자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또는 선택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필앤 스트로크로 색상을 초기화한 후에 우산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과 원을 배치해서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 60, 하이트 54를 지정해서 원을 그리고요. 폴리건 툴을 사용해서 레디우스 30, 사이드는 10으로 하여서 그림과 같이 십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한 상태로 넌 유니폼에 호리젠탈은 100, 버티칼은 60으로 해서 높이를 축소하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얼라인의 가운데 정렬,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하고요. 버티컬 얼라인 탑을 클릭해서 상단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인터섹트를 클릭해서 겹친 부분만을 남겨줍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우산을 분할할 열린 패스를 그림과 같이 그립니다. 열린 패스를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클릭해서 축을 지정하고요. Alt와 Shift를 눌러서 뒤집듯이 드래그하면 좌우 대칭형으로 복제가 됩니다. 선택하고 Divide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합니다. 자, Divide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삭제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펜툴로 우산 모양 하단에 다시 열린 패스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펜툴을 Y로 윤곽선 보기를 해서 작업하면 더 정확하게 배치를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열린 패스가 완료되면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세 개의 열린 패스를 배치를 하고요. 왼쪽에 두 개의 열린 패스를 뒤집어서 교체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두 개의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 좀 전과 같은 방법으로 뒤집어서 복제합니다.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디바이드를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후에 더블 클릭해서 하단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선택된 오브젝트에 색상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Select에 Inverse로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줍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Linear 타입을 지정하고요. Angle은 90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컬러 스탑을 각각 설정된 컬러로 넣어줍니다.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합니다. 렉탱글 툴로 우산 모양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디바이드 과정에서 생긴 불필요한 오브젝트 정리하고요.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애드 앵커 포인트 툴로 중앙 하단에 선분에 클릭해서 점을 추가하고요.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수평의 핸들을 만들어줍니다. 드래그할 때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패스를 부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을 50이라고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상단에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두 개를 합칠 텐데요.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정렬을 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잡이 모양을 만들 텐데요. 하단에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손잡이 부분은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드래그하고, 엘립스 툴로 하단을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맞춘 후에 합쳐줍니다. 우선 나머지 형태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trl G를 눌러 그룹으로 설정한 후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마이너스 50도를 입력해서 회전한 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합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48, 13을 순서대로 입력한 후에 그림과 같이 레인 부츠와 우산 손잡이 사이에 배치를 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시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해서 물방울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해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15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리고요. 설정된 테두리 색상과 굵기를 지정합니다. 계속해서 원의 중앙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작은 정원을 하나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면색과 선색을 바꿔줍니다. 이때 Shift X를 눌러서 전환하면 빠르게 전환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엘립스 툴로 물방울 형태를 제작하기 위해서 5mm의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상단 고정점에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든 후에 물방울 모양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면을 선택도구로 클릭해서 물방울 모양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3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고 선 색상을 흰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면 없음 지정하시고요. 자, 이제 이곳에 브러쉬를 적용할 텐데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지정된 브러쉬 아티스틱 언더바 초크 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 패널을 부릅니다. 그런 후에 차콜 패더를 클릭해서 추가해주면 브러쉬가 적용이 되는데요. 굵기는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0.5pt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문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형을 할 텐데요. 제시된 조건대로 in the rain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create outline으로 문자를 오브젝트로 변환합니다. 윤곽선으로 확장을 하셔야지만 divide 후에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면을 분할할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곡선에 열린 패스를 글자 위에 통과되도록 그려줍니다. 실렉션 툴로 두 개의 문자 오브젝트와 열린 패스를 같이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상단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상단에 오브젝트, 분리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위로 이동할 텐데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이때 디바이드 과정에서 이런 공간들에는요. 오브젝트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삭제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브젝트의 선택을 해제했습니다. 자, 이제 배너 브러쉬를 설정할 차례인데요. 추가 브러쉬를 다시 열고 배너 브러쉬를 찾겠습니다. 데코레이티브에 데코레이터 언더바 배너스 앤 실스를 클릭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요. 배너 9를 찾을 수 있는데요.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펜 툴러. 그림과 같이 패스를,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배너 브러쉬의 양끝 모양을 보고 시작점을 설정해야 됩니다. 0.5pt를 지정하고, 면은 없음, 선은 이미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한 후에 문자를 입력할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펜툴로 배너 브러쉬 상단에 문자가 들어갈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그리고 곡선 위에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오너 패스툴로 곡선의 패스 왼쪽 끝에 클릭한 후에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된 글자의 위치 및 패스 수정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위치 수정 해주시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안내선을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최종적인 저장을 합니다.